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걀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걀버섯은 이제 이렇게 아주 색상이 화려한 식용버섯입니다. 보통 속설에 이제 색상이 화려한 버섯은 똑버섯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몇몇 식용버섯들은 색상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제 달걀버섯도 그런 버섯 중에 하나인데, 달걀버섯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을 하고 있고, 서식 지역은 여름, 가을에 침엽수, 한엽수가 혼합되어 있는 숲풀 속에서 자라 나옵니다. 이 버섯은 아주 쫄깃하고 맛있는 식용버섯인데, 유럽 사람들은 이 버섯을 제왕버섯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때 네로 황제에게 이 버섯을 따서 가져가서 진상을 하면은 이제 이 버섯 무게를 달아가지고 버섯 무게만큼의 황금을 하사를 했다고 해서 이 버섯을 제왕버섯이라고 합니다. 이 버섯이 약용으로 이용된 기록은 없고 식용으로만 기록된 그런 버섯입니다. 버섯을 따보면은 밑에 이렇게 턱받이가 있고, 밑은 노란색 주름살이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걀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